치키치키 차카차카 쭈꾸쭈꾸쭈. 야, 스텔라잖아. 현대 자동차. 안전하고 편안한. 와, 이거 우리 아빠 차. 아, 잠깐만, 엑셀 썰 있어. 우리 아빠 차가,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차가 처음이 엑셀이었어요. 근데 엑셀을 되게 오래 타신 거야. 레간자로 바꾸게 된 이유.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되게 검소하세요. 이렇게 막 허투루 돈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. 근데 이제 그 엑셀을 타시는데, 이제 엑셀을 한 뭐 몇만 킬로 몇십만 킬로 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,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친척네 자주 놀러 갔어요. 근데 고모네 놀러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. 부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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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소리가.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인가? 초등학생이니까 무서운 거야 되게.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, 우리 죽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느낌 있지. 막 이래. 그래서 아빠 왜 그래? 그러니까 아 괜찮아, 별거야, 괜찮아 괜찮아, 계속 괜찮다 그랬어 아빠. 괜찮아 괜찮아 이래. 그래서 왜 그래? 그래서 갑자기 하시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심 엔진이 꺼져. 그래서 이제 왜 그래 하면서 아빠가 어떡하냐고 막, 아빠 어떡하냐고 나 가다가 옛날에. 그리고 이 썰 풀기 전에 다른 썰을 풀게. 강원도인데, 강원도에서 옛날에 아빠가 이제 강원도가 고향이에요. 강원도가. 그래서 강원도를 아빠 차 엑셀을 타고 가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. 이제 여기까지가 빨간색이잖아. 그래서 빨간색 라인이 여기까지고 여기가 흰 라인이잖아. 근데 기름이 지금 기름이 풀로 차 있으면 이렇게 차야 되는데 여기 요만큼 있는 거야. 기름이 요만큼. 그래서 어떻게 난 지금 막 당장 멈출 것 같은 거야. 근데 아버지들은 아시잖아. 아, 이 정도 있으니까 한 시간은 가거든. 아 괜찮아 괜찮아. 어떻게 빨리 가, 주유소 빨리 찾아. 어떻게. 근데 막 아빠 나 주유소 왔다. 아빠 저기 주유소 나왔다. 저기 가자 가자 막 이랬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. 그러니까 아이 저 다음에 저기 아니야 하면서. 또 아버지들은 주유소 고르세요. 딱 저 뭐야 뭐 뭐야 뭐 SK 뭐지. 옛날에 이제 그 SK 없었겠지만 골라. 나 뭐 기름값 딱 체크해. 아니야 그냥 가. 그냥 패스하는 건 너무 무서워.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주유소 좀 가라 그러라고. 무섭다고. 왜 이거 가다가 차 멈추면 우리 여기서 이게 고화되는. 이게 뭐 다 같이 이제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차 타고 강원도를 간다는 거 엄청나게 먼데 가는 거야.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미국 여행 가는 느낌으로. 거기서 만약 차가 멈췄다, 영화처럼 그냥 산골짜기에 산에 버려지는 거야 우리 가족이. 나는 그렇게 상상을 한 거야. 근데 아버지들은 그냥 그딴 거 무슨 강원도에서 무슨 산에 버려줘 개소리야. 고속도로 떴다고 가는데 산에 막 그 강원도 꼬불꼬불한 산골을 막 가고 있는데 무서워서 계속 주유소 가자는데 두 개 세 개를 막 거르는 거야 주유소를. 그래서 아니 왜 아빠 울었어 막. 근데 왜 아빠 주유소 안 가냐고. 우리 아빠 우리 죽는다고. 근데 막 이제 괜찮다고 막 하면서 막 엄마랑 아빠를 존나 귀찮아요.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그랬는데, 이제 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 울 정도는 아니고, 그때도 이제 고모에 가는 갑자기 푸투투 푸투투 막 이러면서 왜 이래 왜 이러나. 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원래 이래 요즘에 이래. 푸투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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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좀 엔진이 꺼져.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가 차를 이제 갓길로 이제 멈춰. 그래서 그리고 주유소 앞에서 멈추긴다 정확하게 기억나. 아빠 이거 어떻게 막 고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. 그러니까 아빠가 고장나서 그래? 바꿀 때 됐어 이래 갑자기. 그래서 어떻게. 그러니까 폐차시켜야지 뭐 이래 갑자기. 그래서 어떡하냐고. 그러니까 뭘 어떻게 택시 타고 가면 되지 하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. 난 존나 무서운데. 그래서 그때 바로 폐차시키고 그때 레간자로 바로 뽑았지. 진짜 엔진 멈췄어요. 그래서 엑셀. 그래서 저는 엑셀 하면 생각나는 거는 어렸을 때 이 흰색 엑셀이었어. 어렸을 때 차 타고 다니다가 멈춘 거. 그러니까 차를 너무 오래 타서 그 엔진이 사망하는 걸 나는 실제로 겪은 사람이야. 이런 경우는 진짜 엔간해서 안 해요. 우리 아빠가 이거 조질 때까지 탄 거야. 진짜 20만 킬로인가? 조질 때까지 탄 거야. 옛날 차니까.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가다가 푸투투 하더니 갑자기 자연사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연사하는 순간을 나는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가 참 쉽지 않은 경험인데 자연사하더라고 그냥.
그러니까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. 너무나도 태어나신 거야.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. 계속 이거 바꿀 때 됐어. 이제 이거 이거 폐차해야 돼. 그냥 바꿀 때 됐대 계속. 그러니까 때가 온 걸 아시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. 갑자기 차가 고장 나면서 멈추니까 존나 깜짝 놀란 거야. 그런 자동차가 자연사할 거란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 어린 나이에.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지. 3세대 승용. 앙 기분 좋아. 앙 기분 좋아. 앙 오이실.